엘리가 산다. 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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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althy Family 캐리. 고기를 잡으러 민석 전화찌렁, 빙어를 잡으러 민석 전화찌렁. 근데 아, 민석 전화에서 어떻게 빙어를 잡아? 잡을 수 있다고 하잖아. 그럼 지금 바로 빙어 잡으러 출발해볼까? 엘리가 간다! 이야, 우리가 들고 있는 여기에다가 내가 빙어를 아주 100마리야 1000마리는 담아주겠어. 뭔지 알아? 빙어가 귀엽거든. 한 요만해 요만해. 내 손가락 요 정도? 잠깐만. 요 정도 되는데 여기다가 100마리를 넣어? 아니 그만큼 내가 많이 잡을 수 있다. 빙어는 작으니까 쉽게 잡을 수 있다. 이런 뜻이지. 어떻게 쉽게 잡아요? 보여주세요. 보여주려고 내가 여기로 왔어. 여기야 여기야. 어. 들어가 빨리 들어가. 빨리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그럼 들어가야지. 어. 딴딴따다. 잠깐. 어? 왜? 얼음 낚시 아니야? 아, 그치 그치. 얼음 낚시로 원래 빙어를 잡는 건데, 아유 시무룩해 하지 마. 내가 누구야? 얼음 낚시하기 전에 연습으로 한번 빙어를 만나보자고 여기 데리고 온 거지. 아 역시. 아 진작 말해줬어야지. 나 깜짝 놀랐잖아. 그렇구나. 오. 그렇다고 이렇게 밀 일이야? 아이, 아무튼 미안해. 자 그럼 우리 빙어 친구들을 한번 보러 뒤를 돌아볼까? 슝! 오! 봤어 봤어! 진짜 많아 진짜 많아! 야 잠깐만! 고마케비! 이게 물이 더러운 거야? 빙어들이 많은 거야? 아 알겠네. 이 새까만 게 더러운 게 아니라 빙어들이 너무 많아서 빙어들 색이었네. 빙어들 색! 잡고 싶어요! 우와 알겠어. 우와 자 침착하고. 야 근데 이거 진짜 식은 죽 먹일 것 같지 않아? 왜요? 빙어 체험하러 오셨잖아요 오늘. 그럼요. 얼음 낚시를 하셔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얼음을 뚫어야 돼요. 그렇네. 얼음을 맞다 깨야 되는구나. 맞네. 그래서 응. 여기서 미니 게임으로 제한 시간 5분 드리고요. 5분 동안 누가 더 큰 빙어를 잡는지 대결을 하겠습니다. 자, 5분에 누가 더 큰 빙어를 잡느냐? 시작. 아. 꼬마키 여기 내 구역이야. 여기 침범하지 마. 여기 오지 마. 내가 바다 낚시도 해봤고 실내 낚시터도 많이 가본 사람으로서 말하는데 고기는 그렇게 잡는 게 아니야. 침착하게 기다리면 올 것이다. 이거지. 그렇구나. 기다려봐. 왜 다들 어디로 갔어? 그만 뜬 고기들이 어디로 가? 우와 잠깐만. 잡았어? 맞다. 친구들 잘 맞죠? 엘리처럼 침착하게 고기들을 기다리면 돼요. 기다려. 잡는다. 오 들어와. 신난다. 됐어. 오케이. 봐. 뭐야? 제가 못 잡았으면 나 한 마리만 잡아도 되는 거잖아. 아 촬영 찍은 지 몇 분 지났어요? 2분 남았어. 아 우리 이거 근데 재밌는데. 여기요! 저요! 이거요! 나 이거! 예스! 왜요? 오호! 좋았어! 빙어를 잡으러 민석 전화찌롱! 저 또 잡았어요! 잡았어요! 오! 빙어야, 나는 착한 사람이야. 빙어야, 나는 너네들의 친구야. 빙어야. 얘들아, 나 빙어거든? 야, 내가 맛있는 거 가지고 있다고! 내려오세요! 와, 이거 모르겠다. 와, 이거 진짜 모르겠다. 왜? 잠깐만요, 촬영 친구. 이거가 똑같이 두 마리를 잡았거든요? 두 마리 빙어를 합쳐서 큰 걸로 가면 어때요? 걔는 살짝 보는데 힘들고요. 두 마리 중에 한 마리 보세요. 얘 한 마리가 엄청 커! 꼬마 케빈, 너가 이제 골라 여기서. 일로 옆으로 와. 자, 고르세요. 자, 누가 더 큰지 봐주세요. 누가 더 커요? 아, 진짜 모르겠네.
나는 당연히 큰 친구 할래요. 일로 오세요, 촬영 친구. 제 주세요. 비싼데. 8! 8.5! 8.5! 8.5! 자, 바로 놓아줄게요. 바로 놓아줄게요. 8.5! 8.5! 8.5! 오케이, 좋았어. 8.5! 나 몇 센치야? 너도 9cm! 자, 빨리 놓아줘. 이미 끝났어. 난 내가 이겼어. 안녕. 잘 가! 안녕, 고마워! 나 9cm 이기게 해줘서 고마워! 얼른 깨러 가자. 이제 깨러 가겠습니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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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빙어 잡는 거야? 오, 조심. 우와, 엄청 단단하게 얼었는데? 얼어? 엘리, 엘리! 아! 어, 여기 빙어들의 소리가 들려! 이 자리인 것 같아! 아, 그래? 빙어들의 소리는 어떤 소리야? 어, 빙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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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소리. 아, 그렇구나. 여기 뚫으래! 여기? 어, 여기 뚫어. 엘리! 응. 난 여기 앉아있을 테니까, 엘리는 뚫어보시, 빙어! 얄미워. 아, 얄미워. 자, 어디 뚫어야 되는 거야?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빙어야! 빙어 있니? 나 그냥 뚫을 거야. 나 몰라. 간다. 기대돼, 기대돼. 간다. 오, 오, 우와, 이거 얼음 진짜 꽝꽝 얼어, 얼었네. 한 번 더. 한 번 더. 또. 우와, 잠깐만. 지금 우리 친구들은 얼음 분수쇼를 보고 계십니다. 형! 오, 오, 물! 물 나온다, 물 나온다, 물 나온다, 물 나온다. 물 나와. 우와. 대박. 자, 이 정도면 된 것 같아. 옆에 우선 구멍을 조금 더 뚫어야 돼. 아까 전에 우리가 잡았던 이걸로 얼음을 좀 뜨자. 자, 팥빙수! 팥빙수 시키신 분! 드세요. 여기 있습니다! 자, 시럽은 알아서 챙겨서 드시고요. 자, 우리 하나로 하나가 되어서 열심히 해보자. 좋았어. 오호. 오, 보인다, 보인다, 보인다. 오! 친구들 진짜 잘 빠졌죠? 여기 봐요. 얼음 구멍, 얼음 구멍. 얼음 나라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우! 그거 하고 있어. 내가 낚싯대 가져올게. 응. 네. 구멍을 따로따로 뚫으셔야 돼요. 예. 그러면 엘리, 자, 여기 하나 더 파. 간다. 우! 잠깐만, 나한테 화난 거야, 지금. 분노의 얼음 파기. 내가 꼬마 케빈을 위해서 다 해줄게. 그래. 좋아. 좋았어. 자, 그럼 하고 있어. 내가 낚싯대 가져올게. 어. 어. 꼬마 케빈. 어. 이거 봐봐. 왜? 이거 봐봐. 오, 낚시, 낚시. 낚싯대. 어. 이거 우리가 기존에 봤던 그런 낚싯대가 아니야. 이거 봐, 엄청 신기하게 생겼지. 야, 조심해야 돼. 여기 자세히 보면 여기 봐봐. 여기에다가 우리가 빙어들이 맛있게 먹는 구더기를 꽂을 거야. 뭐를 한다고요? 구더기. 구더기를 여기 여섯 개 바늘에 쏙쏙쏙쏙쏙 꽂아줄 거야. 꼬마 케빈 다 했지? 오, 여기 움직여. 어, 지금 우리 여섯 마리의 구더기가 있어. 자, 그럼 넣어봅시다. 이 얼음 안으로. 풍덩! 그냥 넣어. 어, 넣으면 돼. 구멍 안으로. 우와. 오, 잘 들어갔는데? 구더기들아, 안녕. 두 분 낚시하면서 들으세요. 네. 얼마나 낚을지는 모르겠는데 지금부터 1시간 미션 드릴 거고요. 1시간 동안 잡는 빙어를 맛있게 튀겨서 드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바로 튀겨먹어요? 네, 튀겨서 먹을 수 있어요. 먹기도 해요. 이 빙어 튀김 진짜 맛있대. 나 먹어보고 싶었어. 나 안 먹어봤거든, 지금. 빙어야, 빙어야, 어디 있니? 한 시간 동안 잡는 빙어를 다 먹는다는 거죠? 네, 대신에 한 마리만 잡으면 딱 한 마리만 튀길 거고요. 열 마리를 잡으면 열 마리를 튀길 거고요. 근데 가만히 있으면 더 잘 잡혀? 움직여야 더 잘 잡혀. 가만히 있어야 돼. 그럼 내가 가만히 있어볼게. 너가 움직여봐. 그리고 우리 친구들한테도 알려주자. 좋아. 어떻게 하면 빙어를 잠깐만 누가 더 잘 잡는지. 분명 뭔가 친 것 같은데. 이렇게 그냥 바라만 보고 있는 건 낚시에 대한 예의가 아니야. 어? 예의가 아니야. 이게 같이 이렇게 이 손맛을 느끼는 거거든, 낚시. 아니, 근데 친구들 이게 지금 보니까 빙어들이 있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왜냐면. 와! 대박이다! 우와, 대박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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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잠깐만, 잠깐만. 와, 친구들,
얼음 낚시 하는데 이거 봐요. 우와! 팔딱팔딱팔딱팔딱. 우와! 빙어야, 빙어야, 너는 내 입속으로 쏙! 와, 나 지금 이건 빙어 먹을 수 있는 거잖아. 먹을 수 있는 거잖아. 아니, 얘는 또 왜 또 일로 와가지고, 아, 정말. 대박이야. 우와, 진짜 커, 심지어 커. 와, 나 진짜, 나 너무 좋아. 나 자신감 붙었어. 나 자신감 붙었어. 자, 그럼 나, 그래? 너 이게 실력이란 걸 보여주겠어. 자리의 문제가 아니란 걸. 느낌 왔어요. 내 낚시 줄을 누가 자꾸 건드려. 그 느낌이 나요. 엘리, 무게감이 느껴져? 어. 물때 약간 탁 당겨. 툭. 나는 왜 한 마리도 안 잡혀? 기다려. 기다림이야? 생각을 해봤는데 이 빙어 낚시할 때 잘 잡으려면은 가만 기다리면 안 돼. 10초에 한 번씩 이렇게 위아래로 흔들어줘야지. 아. 이렇게요. 용한테 조용하자! 잡았어? 어신이시여. 어신 맞아. 용왕님. 대박이에요! 나에게 이런 능력을 주시나이까. 우와!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팔딱팔딱 끼는구나. 슝! 슝! 2분 정도 남은 것 같아. 안 돼, 10분만. 아, 제발. 나 한 마리만 잡자, 진짜 진심으로 제발. 30초 남았습니다. 아. 촬영 친구 한 마리만 잡아. 우리 30초만. 촬영 친구 한 마리만 잡아주면 안 돼요? 바빠요, 저. 잡은. 10초 남았어요. 안 돼. 와, 근데 벌써 한 시간 지난 거예요? 네. 와, 친구들 진짜 한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갈 줄은 몰랐어요. 그것도 낚시를 하면서. 근데 잠깐만요, 서영 친구, 우리 어쨌든 두 마리를 잡았으니까 이거 두 마리 튀겨주는 거죠? 네, 두 마리 튀겨서. 응. 이게 고마 캐비. 내가 누구야? 난 너그러운 마음을 가진 엘리 아니겠어? 두 마리 잡았잖아. 한 마리 너 줄게. 한 마리 내가 먹자. 끝났어. 빨리 와. 됐어. 야! 이거 튀김 먹으러 간다. 가자. 엘리 요거 먹으러 갈게요. 잡았다. 친구들 이게 말이죠, 원래는 이 접시에 가득 담아져 나오는 건데. 아, 고마캐비 진짜 너 왜 그러냐. 아, 너 진짜 뭐하냐 고마캐비. 아니 두 마리밖에 못 잡았는데 그걸 떨어뜨려. 아, 몰라. 난 몰라. 나 이거 내 거야. 난 몰라 진짜. 그래, 그만 좀. 친구들 짠돌아. 그만 좀 따먹어. 와, 진짜 태어나서 처음 먹어봅니다, 친구들. 소리 잘 들으시고요. 와, 선생님 최고! 선생님 진짜 최고! 이렇게 부드러운 생선 튀김을 처음 먹는 것 같아요. 살살 녹아, 살살 녹아. 이게 생선 맛 솜사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 친구들. 어, 어떡하지? 너무 맛있네. 다 먹었는데. 아, 안 되겠다. 우리, 너 먹고 싶지? 얼음 낚시 다시 하러 가자. 가자. 나 여기 밤새도록 있을 거야. 너무 좋아, 맛있네. 좋아. 나 너무 먹고 맛있어. 싶어. 너무 맛있어.